안녕하세요, 푸른사과입니다. 오늘은 또 피라나 영상인데요. 오늘 정말 특별한 먹이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오늘 먹이는 이제 외래종이거든요.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애인데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. 오늘 먹일 먹이는 황소개구리거든요. 제가 식용으로 파는 거 내장 제거돼서 이제 손질된 애들 지금 택배로 받았어요. 이거를 이제 피라냐랑 칸디루를 주려고 샀는데 하나는 저도 궁금해서 먹어보고,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냄새가 미쳤거든요. 이거는 진짜 칸디루가 아마 막 진짜 날뛸 거예요. 아마 이 뱃속에 들어가서 살 것 같은데 괜히 이따가 먹여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피라냐한테 한번 줘볼게요. 냄새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왠지 피라냐가 잘 먹을 것 같거든요. 얘네가 살을 들고 파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뜯어먹는 걸 좋아해서 왠지 비닐이 없는 황소개구리는 잘 먹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한번 줘볼게요. 어우, 비주얼이 근데 미쳤어요. 자, 들어가자. 어우, 어우. 지금 얘는 치워놓고 좀 뒤에 가서 찍어볼게요. 피라나 특성상 겁이 많아가지고 잠깐 경계를 하면서 안 먹긴 할 텐데 왠지 얘네는 냄새 때문에 잘 먹을 것 같아요. 자, 먹어라. 벌써 관심을 보이죠? 오, 지금 손가락을 막 뜯어먹기 시작했거든요. 앞에 먹었던 그지 같은 먹이들과는 다른 먹이 반응이에요. 오! 지금 뭔가 잘 먹거든요? 맛이 있나 봐요. 오, 뒷다리를 조금씩 뜯어먹고 있어요. 한번 확대를 해서 봐볼게요. 가까이 가면 도망가니까 확대해서 봐볼게요. 지금 배쪽 부분을 위주로 뜯어먹는 것 같거든요. 보면은 뒷다리살이 조금씩 걸레짝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? 근데 막 다리나 이런 걸 되게 열정적으로 막 그 뜯어먹고 그러질 않네요. 미꾸라지 먹을 때처럼. 그리고 밥도 안 먹은 건데. 뭐 먹이를 지금 꽤 뒤로 끌고 가죠? 이 피라냐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든지 잘 먹는 그런 고기가 아니에요. 제가 어제도 대방어 머리통 줬다가 물어 뜯어놓고 하나도 안 삼키고 뱉는 모습 보고 그때도 새삼 체감을 했는데 이 피라냐라는 물고기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워요. 주면은 다 먹을 것 같은 비주얼이고 뭔가 영화에서도 막 식인어 이런 비주얼 때문에 물에만 들어오면 다 뜯어먹을 것 같은데 맛없으면 안 먹거든요. 좀 상해도 안 먹고 칸디루랑은 달라요. 칸디루는 상하면 막 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얘네는 맛이 이상하다 아니면 붉은살 생선이다 이러면 잘 안 먹어요.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먹이를 줘봤는데 확실히 흰살 생선을 좋아하고 붉은살은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. 씹다가 뱉더라고요. 그래서 입맛이 까다로운 애인데 황소개구리는 그래도 비교적 입맛에 맞았나 봐요. 지금 많이 뜯어먹죠. 아, 근데 왜 이렇게 뜯어먹는 부위가 왜 저래? 지금 굉장히 잠깐만, 사타구니 위주로 많이 뜯어먹은 것 같거든요. 강어에 도리도 없는 물고기들이 왜 저길 먹는 거야. 다른 데를 냅두고. 우리도 확실히 영상을 못 올릴 정도로 안 먹진 않네요. 진짜 대방어 영상 찍을 때랑 돼지 머리, 돼지 껍데기, 막 닭발 이런 거 줬을 때 진짜 막 화가 날라 그랬는데 너무 안 먹어서 이번엔 잘 먹어주네요. 아, 근데 새삼 피라냐들이 확실히 색깔이 이쁘네요. 밝은데 두니까 진짜 관상어 같아요. 그리고 얘네 요즘 제가 청소를 조금 안 해줬더니 물 안에 지렁이 같은 게 생겼거든요. 바닥에 하얀 거 있잖아요. 저게 물지렁이에요. 동물성 먹이를 너무 많이 주면 생기는 건데 저걸 없애려면은 작은 이제 잉어과 물고기들을 많이 넣으면 알아서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넣어보려고 그러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. 할 얘기가 없어서 한 거예요. 근데 뭔가 발가락, 뭐 손가락 이런 거 되게 잘 뜯어 먹을 것 같아 생겼는데 의외로 그거는 안 건드리네요.
계속 집요하게 사타구니만 건들고 있어요. 오, 아프겠다. 막 내가 다 욱신거리네. 근데 다리살이 맛있나봐요. 거의 다리살만 집중적으로 뜯어먹고 있죠. 이게 그 생선에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딘지 알려면 저는 피라냐한테 줘보면 될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는 부위만 뜯어먹거든요. 의외로 막 다 뼈도 안 남기고 막 다 먹을 것 같은데 얘는 아귀 줬을 때도 그렇고 제일 맛있는 데만 뜯어먹고 나머진 버려요.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운 친구들이거든요. 특히나 맛없는 물고기를 주잖아요. 그러면은 이 물고기가 맛이 없으면은 굶기면 먹을 것 같잖아요. 굶기면은 그 물고기 안 먹고 옆에 친구 먹어요. 그렇게 희생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왜냐면 또 자기들끼리도 아는 게 피라냐는 굉장히 고기가 맛있어서 맛없는 거지만 옆에 친구 잡아먹어요. 그래서 아, 입맛이 까다로운 고기구나 라는 거는 진짜 제가 키우면서 몇 번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근데 뭐에 놀란 거야 얘네야. 근데 살코기를 많이 뜯어 먹은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살짝 그 집게로 건져 가지고 어떻게 파먹었나 한번 봐볼게요. 가끔 영상에 제가 손 놓고 꺼내니까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집게를 준비했거든요. 그냥 불안해 하시는 분들만 계셨으면 제가 신경을 안 썼을 건데 이제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 어떡하냐고 댓글 달아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서 그냥 제 생각에는 애초에 피라냐를 안 키우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집게를 준비했고요. 오오 가만있어. 와 근데 진짜 다리살만 먹었어요. 다른데 지금 거의 건들지도 않았거든요. 발 조금 뜯어먹었다가 만 거고 등은 건들지도 않았네요. 집요하게 지금 사타구니만 뜯었습니다.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물어뜯는 것 같았는데 소중한 부위는 지켜줬네요. 역시 강호의 의리를 아는 이 물고기들. 여튼 뒷다리살 굉장히 잘 먹은 것 같고요. 근데 뭐 다 뜯어 먹을 정도로 이걸 완식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역시 입맛이 까다로운 피라냐들이라. 무거워. 이게 한 마리에 만 원씩 주고 산 건데 남은 거는 칸디도나 줘봐야겠네요. 원래 이거 칸디로 주고 이거 피라나 주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안 먹어서 이건 바로 칸디로 줘봐야겠습니다. 근데 이게 진짜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네요. 막 화가 나는 냄새거든요. 이 새우도 아니고 이 갑각류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나요. 여튼 오늘 영상은 피라냐한테 그 황소개구리 주는 영상이었고요. 그냥 잘 먹는 편이긴 한데 막 얘네 입맛에 아주 100% 맞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먹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먹는 정도? 피라냐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미꾸라지 제일 좋아하는 것 같네요.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이상한 거 먹이는 거 보여드리면서 한번 찾아뵐게요.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쫄보들.